살다 보니 인생 별거 없더라. 결혼도 하고 이제는 살만하다. 군기도 많이 품고 한참 큰 나이에 먹지도 못해가지고 양잿물 아시질랑 거예요. 양잿물도 마셨어. 그때 생각은 안 해. 눈물 나서. 그게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야. 엄마한테. 건너도 되나 막? 아 지금 이게 차단기가 올라가 있을 때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땡땡거릴 때는 서야 되고. 아 지금 이게 예예예예 운행을 하고 지금은 괜찮다고요. 아 여기 아 여기서 영화나 드라마 많이 찍겠구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말자. 계시는구나. 요즘 사실 이런 데가 별로 없거든요. 어 느낌이 너무 좋다, 진짜. 아, 여기.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몇 분에 한 번씩 지나가요, 선생님? 한 2, 3분인가? 아, 2, 3분이요? 아, 이게 꽤 자주 가네. 자주 가네요, 여기가요. 여기가 그래서 땡땡거리구나, 그죠? 아, 네. 기차 네. 아니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어, 여기 온다. 아유, 땡땡땡땡땡. 어, 땡땡. 빨리 들어와. 어, 오세요, 오세요. 땡땡,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이게 이래서 땡땡이구나. 오, 온다. 와. 이야.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이제는 시간이 가면서 네. 이런 기차역도 그렇고 네, 저런 골목도 그렇고 이제는 점점 귀한 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비가 그쳐서 다행이에요. 비가 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까 보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또 사진관.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또 기차 또 지나가네. 야 이거 방앗간 우리 예전에도 방앗간 지나가.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뭐 하고 계셨어요? 테레 왔어 테레. 아 TV 보고 계셨어요? 뭐 보고 계셨어요? 아유, 오늘 뭔 일이야? 네 새로 하는 프로그램. 아~ 저희가 지금 여기 용산 왔다가 네. 그게 좀 여기 방앗간이 네. 보이길래 그럼 잠깐 좀 우리 여기 여기 앉아서 좀 얘기를 좀 나눌 거야. 어 예 예.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아이고 스타님하고 같이 앉으려니까 쑥스럽구만.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 아니, 방학관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9년, 39년. 아, 39년. 야, 그래도 40년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네. 내가 너무집에 떡집에서 생활하면 13년 생활하다가 이거 독립해서 하는 게 지금 39년째고. 아니 그러면 저기 다른 집에서 일하신 거 포함하면 거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독립해서 50년 나온 하신 거잖아요. 네. 오래됐어요. 와. 아니 그 이게 이제 떡을 하시려면 네. 준비할 게 많잖아요. 많죠.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이게 예. 3시 반에 나와요. 새벽이요? 네. 저녁에 쌀 다 담가놨다가 3시 반에 나와서 작업해서 납품하고 우리 소매할 거 조금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쉬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은 좀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원래 고향이 어디? 전 전주입니다. 아.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예, 기차 타고 와서 용산역전에 내려서 있다 보니까 떡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활한 게 하얀 쌀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버렸어요. 아니 그 용산으로 이게 이제 뭐 이제 일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도망 나왔어요. 시골에서 이러기 싫어서 도망 나와가지고 무조건 완행열차 탔는데
용산역전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새벽에 이제 4시 몇 분에 떨어져가지고 식당 갔더니 네. 벌써 시골서 온 사람들 좀 잡아놓으라고 한 명이에요. 시골서 온 사람들 표시가 나잖아요, 새까머니. 그러니까 떡집으로 연락을 해서 떡집에 사장이 들러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기술을 배운 거죠. 이게 서울에 올 때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네. 뭐 친척이 있지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고향에서 좀 떠나고 싶다. 예. 몇 살 때 그럼 올라오신 거예요? 내가 15살. 중학교 2학년 때. 돈 얼마 가지고? 돈 그때 당시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머님이 돈 그 논 뒤에 알잖아요. 예. 거기서 몇백 원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기차표 겨우 끊어가지고. 야 이게 그 드라마에서 아, 그러니까, 예전 드라마 보면은 어머니가 주무실 때 몰래 주무실 때 몰래 가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도피했어요. 아니 근데 그 야.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네. 일단 배가 고프니까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예, 그 식당에 갔더니 너가 어디서 왔냐고 막 뺨을 누르더라고요 손님한테. 지금 가다 난리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얼른 밥을 먹고 나왔어요. 그러고 예. 용산역전에서 실컷 걸어간다는 게 못 가서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의왕구역 돌아다니다 보니까 용산역에서 돌다 보니까 또 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 또 갔어요. 밥 먹으러. 아 다시? 예, 갔더니 배는 네. 고프고 그래서 그 식당 갔더니 그 사장이 또 잘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전화를 어디 허드더니 그 사장이 자전거 타고 왔더라고요. 그 떡집 사장님이? 예. 아 그럼 소개를 시켜주겠다 해서? 예. 예. 그래서 떡집 갔더니 막 연탄 불에다 밥을 양수도 하나만 이거 버리면 안 되더라고 막 누룽지를 막 또 밥을 실컷 먹었는데 누룽지를 먹어서 다 연기해요. 이 먹는 게 최고 우선이더라고. 이따 보니까 세월이 어려운 거야. 거기서 11년인가 10년 이렇게 생활해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밥을 이만큼씩 주시고 예? 네. 네? 그게 행복했죠 최고. 아 그래서 거기 13년을 계신 거예요? 네, 거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독립해서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께 나올 때 제가 이제 독립을 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제 거기서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는 됐으면 잘 잊었죠. 네. 막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만 원 받아 더 받아줘봐야 별거 아니에요. 사장은 네. 좋게 생각 안 해. 네. 손님들은 됐으면 없이 그때만 어려우니까 싸게 해준 거예요. 그러고 방가 그 총각이 반값 차렸다고 그냥 그 손님들이 우리 집으로 다 온 거야. 야. 그러고 한 3년, 4년 만에 이 집을 샀어요. 야. 여기를 사셨구나. 네. 이게 사장님 거예요, 지금요? 네, 네. 야. 와, 대단하십니다. 굶기도 많이 굶고 한참 큰 나이에 먹지도 못하고 다 죽었다 살아나고 진짜 내가 양재물 아시질라는 거야. 양재물도 마셨어.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혀가 좀 짧죠? 혀가 오그러져서. 이것만 사면 내가 평생 소원이 없겠다고. 근데 이거 사고 나서 감사하다, 고맙다. 진짜 세상이 부럽지 하나도 없었어. 이거 사고 나서. 아니 혹시 만약에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간대도 어머님 그 장롱에서 돈을 조금 가지고 기차를 타실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 생각한다면요. 허겁죠 뭐. 우리가 형제가 10남매예요. 10남매요? 아, 예. 가난한 속에 애만 많으니까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못 가지고 이런 거 없고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다 많이 가르친 애가 고등학교. 형제가 많다 보니까 야. 지금 생각하면 후회해요. 왜요? 어떻게든 좀 그때만 해도 좀 다녔으면 이렇게 생각해. 아 시간이 있으면 꼭 좀 좀 그 뭐 배우고 싶다. 네, 네. 배우고 싶다. 좀 뭐든 좀 배우고 싶다. 네. 네. 아니 혹시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예전에 네. 나에게 네. 예 혹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나에게요? 나에게 내가 나에게. 16살에 혜원아 그때는 진짜 많이 울었잖아. 조금 덜 불행했으면 좋겠어. 그만 울어라. 승모가 아빠도 떠나고 엄마랑 둘이 남겨진 대구에서 혼자 아둥바둥 사느라 되게 힘들었지. 우울해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힘차게 해보자. 승모가 화이팅! 강호가 29살에 전라도에서 서울 와가지고 고생 많았지.
살다 보니 인생 별거 없더라. 결혼도 하고 이제는 살만하다. 아니 옛날 얘기하라면 왜 이렇게 가슴이 울먹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 그때 생각은 안 해. 눈물 나서. 나 60살이야 인순아. 너 엄마한테 잘해드려. 엄마 사실 날 이제 한 12년 남았다 돌아가실 거야. 그 후에는 그게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야. 엄마한테 자리들이 엄마 계시. 나에게 내가 나에게 예전에 그 뭐 시골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는 나에게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나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넌보다 조금 키 좀 컸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키 좀 컸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키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저도 키가 좀 있어요. 네. 키 좀 큰 거라 네, 키가 워낙 적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나이 드니까 더 적네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은 요새 젊은 애들 크잖아요. 예. 밑에 팜붙여가지고 이러고서 지하철 타기가 싫어요. 또 뭐 어떤 스트레스가 또 있으세요? 너무 깔볼 때 키가 적으니까 먼저 어디가 시비가 걸리잖아요. 술집에서 네. 이렇게 술상 먹고 술 먹다가 예. 시비가 걸리면 먼저 주먹이 들어와요. 약한 사람한테. 아. 뭐. 옛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에 있어도 사장님한테 지금 네. 먼저 주먹. 아, 예. 그래서 내가 아는 운동도 내가 무지 많이 했어요. 아. 어떤 운동 하셨어요? 그것도 한 6개월 했을 거예요. 그때. 아 그렇게 하셨네요. 학기도는 한 4, 5년 했고. 야, 아, 그럼 아버님 저기 잘하시겠네요. 이게 아 그때는 잘했죠. 날라다니세요 막. 어, 아 권투 혹시 조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조금만 보죠. 느낌만. 아니 이러면서. 아 잠깐만 이러면서. 아, 느낌만 느낌만. 야, 느낌만 딱 우리가 또 보면 아니까. 내가 키가 예. 적어가지고 잘해요. 아 그때 잠깐만 아버님 권투를 제대로 배우신 거 맞는데 조금만 한번 자기야 한번 스파링 한번 좀. 예. 네. 아 그냥 한번 딱. 어우 야. 쓰럽구만. 아 사장님 그럼 합기도 사원님. 사장님 근데 권투를 배우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내가 발차기 예. 같은 것도 예. 예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안 올라갔는데. 조금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돼. 워낙 굳어가지고. 아니면 합기도라고 하면 이제 보통 호신술도 배우잖아요. 합기도에서 예. 호신술 한번 딱 예를 들어서 제가 잡아볼까요? 어디 잡을까요? 어디 잡? 맥살을 잡습니다. 맥살을? 아, 예를 들어서. 아, 사장님, 아니, 진짜. 호신술이니까 오해하지 마시죠. 호신술이니까. 아마 그들은 호신술이니까. 4년, 5년 배우셨으니까 네. 한번 조금 해볼게요. 아, 사장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술이 안 왔는데 내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하시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잡아야 했냐? 아까 저도 웬만하면 꼭 끼려고 했는데. 아, 학기도를 사전하셨으니까. 와. 아, 역부러 하시네. 아니, 아니, 저 힘인데. 와, 힘이 장사시네. 이제 슬슬 생각이 나시는구나. 야,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뭐 지나가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저희가 퀴즈를 내서 맞추시면 제가 100만 원을 드려요. 근데 나 퀴즈 모르는데? 뭔 퀴즈? 쉬운 거예요? 네, 그렇게 네. 어려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님 예전에 네. 그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거 있잖아요. 12시 이후로. 예, 예.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야간 통행금지? 정답이에요. 아까 그 문제를... 그 문제를 맞추셔서 100만 원 타가셨어요. 아, 어떤 분이? 여기저기 그 감자탕. 감자탕 지금 여 위에? 예예예. 예, 예. 그 정도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잘만 뽑으시면 돼요. 자,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일단 네. 키워드가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합니까? 유행의 민감함. 유행의 민감함. 아, 유행의 민감함. 아, 유행의 민감함. 화이팅! 자. 화이팅! 유행에 민감한 키워드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올해 컬러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미국 색채연구소 팬톤에서는 2019년 올해의 컬러로 리빙 코랄을 선정했습니다. 코랄은 바다 생물의 안식처인 이것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해양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어렵네요. 자, 이게 해양 생물인 것 같은데요. 바다 생물의 안식처인 이곳에서 영감을 받았다.
해양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상어. 상어. 네. 좋습니다. 땡이죠? 정답은 산호입니다. 상어요? 상어요? 산호, 산호. 산호. 아, 아, 아 이게 앞에 있네. 아, 리빙코라는 아, 바다 생물의 안식처인 이거. 아, 산호, 산호 맞아. 아, 조금 전에 산호 잘못 드셨. 산호요? 오셔도 수고한 사장님이. 자, 그러나 네. 100만 원은 아니더라도 네. 저희가 또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님의 이 메고 다니는 백 안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안에서 아, 그냥 뽑으면 돼요? 예. 안 보고 뽑으면 돼요? 아무거나 뭐 깊숙이 넣어서 뽑아도 되고. 옐로. 좋은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 나왔어요? 지금 새로운 상품인데? 어? 뭐? 몇 글자죠? 자, 파리채 볼펜. 파리채 볼펜. 파리채 볼펜. 우리도 본 적이 없어서 파리채. 파리채 볼펜이 어디 파리채 볼펜이 뭐야? 아. 아, 이게 진짜 파리도 잡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파리 잡겠네. 아. 쓰시다가. 아, 사장님. 아, 이거 쓰시다가. 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예, 그, 아. 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오, 아. 야. 딱 됐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